1년에 1,200개 이상이 저희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더하우스라더는 하마TV의 현무한 현장입니다. 네,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, 부산역 부곡 불과 2분 거리의 역세권 현장인데요. 아,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온 특가 세대가 있어서 오늘 급하게 또 촬영을 왔어요. 팀장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1층 보시면 자주식 주차장 필로티로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눈비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. 그렇죠. 이쪽으로 주차 공간이 있고 또 안쪽으로도 주차 공간이 몇 대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. 주차율은 한 80-90% 정도 나오는데 약간의 갭주차를 허용한다라고 한다 하면 100% 이상 무난하게 잘 나올 것 같고요. 그렇죠. 도시락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 무인택배함도 깔끔하게 안 맞는 자리에 시공이 되어 있게 있고요. 우리 집 오늘 왕 테라스거든요? 테라스 왕 테라스인데 테라스만 16평짜리. 우와!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빨리 와요, 빨리. 팀장님 어서 오세요. 오늘의 전실입니다. 전실 사이즈 그냥 무난하게 잘 나왔어요. 키 큰 장 두 칸 돼 있고 단차 시공, 그리고 떼인 시공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요. 중문이 3단, 어이구. 3단, 네, 3연동 중문으로 깔끔하게 블랙톤으로 시공이 돼 있는데요.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있는 메인 욕실부터 보실까요? 여기 메인 욕실이고요. 메인 욕실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어요. 거기. 와, 제가 지금 팔을 쭉 뻗었는데 안 닿아요. 네. 욕조 시공해도 되겠는데요? 욕조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공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. 길이가 조금만 더 깊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하시더라도 사이즈는 엄청 크게 나왔거든요. 서울 네. 초 역세권임을 감안하시면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젠스타일 선반 거울 수납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. 여기 타일도 큼지막한 거 쓰셔가지고 시공이 돼 있는데 와, 이거는 관리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메인 욕실 보셨고 마주보고 있는 3번 방 보러 가실게요. 여기는 3번 방이고요. 3번 방 사이즈가 괜찮습니다. 3180에 2230 와, 정도 나오는데 3m 넘네요. 3m가 훌쩍 넘죠. 사이즈가 3번 방 초역세권 3번 방임을 감안하면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. 이쪽으로 이제 KCC 걸로 창을 시공을 해놨어요. 그래서 환기라든가 채광 굉장히 좋아요.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린데도 불구하고 집이 밝아. 한 번만 보셨고요. 이쪽으로 이렇게 돌면 우리 거실 있잖아요. 환하다 진짜. 거실 채광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앞에 뭐 막혀있는 게 없어요. 여기가 주택 1집 구역인 거를 감안하면 원래 앞이 꽉 막혀야 되는데 다행히도 앞이 탁 트여 있거든요. 이 정도면 트인 거죠. 너무 감사하죠, 이 정도면. 네. 사이즈 좀 볼게요. 거실 사이즈가 지금 3,400에 3,500 정도 나오는데 괜찮은데요? 사이즈 괜찮죠? 네.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, 사이즈. 와, 이 정도면은 뭐 앞으로 80인치 TV 놓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이쪽 아트월도 깔끔하게 잘 들어갔는데 멋 부려놨는데요? 네. 네. 조명이라든가 이제 LG 히센 에어컨 그리고 공기순환기 딱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. 전반적으로 집이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거실 보셨고 안방 보러 가시죠.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괜찮아요. 3,400에 3,200 정도 나오는데 괜찮네요. 한쪽 면이 3,200이 조금 덜 되긴 해요. 한 10cm 정도 빠지더라고요. 그런 거 감안하시면 안방 사이즈는 굉장히 너무 잘 나왔어요. 네. 마음에 들 정도로 잘 나와 있고 이쪽에 LG 히센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창도 좀 큼지막하거든요. 일반 안방에 들어가는 창보다 좀 크게 들어갔어요. 네. 그래서 채광 좋고 역시나 뭐 막혀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. 안방 욕실 보실게요. 여기 안방 욕실인데요. 안방 욕실인데 작지 않아. 넉넉해요. 작지 않아. 사이즈가 이 정도면 뭐 거의 메인 욕실 좀 작은 집 메인 욕실급이거든요. 네. 지금 해바라기 수전도 들어가 있고 세면대 변기도 들어가 있고. 젠스타일 선반, 거울 수납장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메인 욕실이랑 동일하게 지금 타일을 동일한 타일을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관리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깨알처럼 우리 환기창도 나와 있어요. 환기창이 커요. 사이즈 괜찮아요. 괜찮죠. 안방 보셨고 이번엔 2번 방. 2번 방 사이즈 2,950에 지금 2,500 정도 나오거든요. 2번 방은 사이즈 잘 나왔네요. 2번 방 다행히 너무나 다행히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. 3번 방만 조금 작은 거예요. 3번 방 근데 3번 방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냥 평균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. 이쪽으로 우리 또 환기창 깔끔하게 크게 시공이 돼 있고 여기에는 또 연결되어 있는 이제 다용도실이 있어요.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이 뚱뚱하게 크게 나왔어요. 네. 사이즈도 높고 층고도 괜찮고요. 이쪽으로 워시타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도 창이 크게 나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우리 또 중요한 거 왕관기. 우리 집 뭐 불나거나 이랬을 때 도망가야 되잖아. 여기 왕관기가 또 설치가 돼 있네요. 2번 방 보셨고요. 이번에는 주방 차례예요.
주방이 지금 딱 보시면 기역자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좋습니다. 이뻐요. 이뻐요. 화이트 톤. 이쁘고 위쪽으로 상부장, 하부장 화이트 그레이 톤으로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큼지막한 걸로 들어가 있어요. 또 좋은 거 우리 오븐 옵션. 이거 지금 너무 좋은데. 전기오븐인가? 네. 전기오븐 옵션 들어가 있고요. 이쪽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인덕션. 인덕션이 2구고 하이라이트 1구짜리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게 냉장고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보세요. 이게 뭘까요? 왕 테라스 있어요. 주방에서 연결된 이제 왕 테라스예요. 오, 이게 이것만 해도 긴데. 와, 테라스 엄청 길어. 또 가요? 계속 오세요. 계속 오세요. 아, 가시기 전에 이쪽에 수전 네. 딱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저쪽으로 전기 콘센트도 있어요. 아, 봤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뭐 웬만한 거 다 가능하시다는 얘기거든요. 그쵸. 오세요. 오. 아, 넓은 공간이 또 있네요. 사이즈 어마무시합니다. 위쪽으로 전등도 다 설치가 돼 있고 네. 이쪽으로 또 깨알처럼 우리 전기 쓰실 수 있게끔 해놨어요. 여기 테라스 진짜 좋다. 여기 진짜 이 정도 사이즈면 뭐든 다 하셔도 되잖아요. 맞아요. 와, 테라스 사이즈가 어마무시해요, 진짜. 아, 여기는 진짜 테라스 맛집인데요? 테라스 최고 맛집입니다, 서울. 네. 아, 저 이 정도로 테라스가 정말 크게 나와 있는 장 거의 처음 봐요. 이쪽으로 어닝 설치해놓고 뭐 가족들과 바베큐 파티 즐기셔도 좋고 자녀분들 있다고 하신다면은 아까 저쪽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수영장? 이런 거 해놓고서 여름에 피서 집에서 즐기시면 돼요. 맞아요. 수전도 있으니까. 수전도 있고 전기도 다 들어오잖아요. 네. 아, 너무 좋습니다.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.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다 보셨고요. 오늘의 집은 왕 테라스가 있는 구산역에서 도보로 불과 2분,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에요. 분양가가 원래는 5억대였는데 4억 후반으로 지금 완전 초특가 할인이 들어갔어요. 이렇게 왕 테라스가 있는데 딱 한 세대 남았거든요. 얼른 오셔야겠다. 건축주분께서 빨리 이 현장 정리하고 또 다른 집 지으러 가셔야 되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조금 가격을 많이 인하를 했어요. 네. 주변에 좋은 게 일단 초역세권에다가 초중고가 다 불과 도보 1, 2분 정도 거리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, 우리 학부모 구독자분들 이 집을 꼭 한번 보러 오셨으면 좋겠거든요. 얼른 오세요.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세요. 저는 지금까지 하마TV의 현맘팀장이었습니다.